패기와 열정, 젊음이 함께하는 현장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 오늘도 여러분께 그 생생한 현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 매년 한 단계씩 성장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와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 없는 최강팀임을 자부하는 이 연세대학교의 남자부 B조 경기 오늘 아름다운 캠퍼스 봄비가 내리는 아름다운 캠퍼스입니다.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지금부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조선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B조 경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B조가 오늘 경기를 하면서 이제 한 번씩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 이후에 B조 경기들은 두 번째 만나는 경기가 될 거고요. 두 팀은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을 잠시 후 3시부터 펼치겠습니다. 자, 이곳 홈을 사용하는 홈이죠. 광주의 조선대학교 그리고 서울에서 원정으로 온 연세대학교의 경기를 지금부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팀은 이번 시즌 4승 1패를 거두고 있는 연세대학교 이번 시즌 1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1패가 안타깝게도 지난 시즌 1위를 다퉜던 정규리그 1위를 다퉜던 고려대학교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네, 이 1패를 안게 됐고요. 하지만 작년에는 리그에서는 2위를 냈지만 챔프전에서 고려대학교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연세대학교. 하지만 이번 시즌 첫 대결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4승 1패 지금 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졌지만 중앙대 그리고 상명대, 건국대, 경희대를 차례대로 젖히고 오늘 B조에서는 이제 한 번씩 붙어보는 그 마지막 경기가 오늘 조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이후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한 팀씩 또 B조 예선이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조선대학교는 지금 4패를 기록합니다. 상명대학교 원정에서 패했고요. 경희대학교, 건국대 그리고 중앙대에게 패하면서 4연패 중입니다. 자, 2017 두 팀의 평균 기록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경기를 좀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평균 득점에 있어서 이 상당히 조선대학교가 낮고요. 연세대학교가 85.60으로 높은 그런 평균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상위권에 있는 팀답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 평균 실점에서는 연세대학교가 70점, 리그에서 지금 현재 가장 적은 실점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평균 실점이 조선대학교는 74.25. 그렇게 실점에 있어서는 뒤집지 않는데 이 공격력에서 좀 아쉬움이 드러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리바운드를 보면 리바운드도 이제 두 개 정도 연세대학교가 조금 더 많고요. 2점슛 성공률 여기서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세대학교의 또 강점이기도 한데요. 2점슛 성공률에서 56.79%, 상위권에 또 리그 상위권에서 또 달리고 있는 슛 성공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 이 2점슛 성공률이 연세대학교가 어느 만큼 나오느냐, 또 조선대학교는 지금 오늘 성공률보다 좀 더 뛰어넘는 그런 성공률이 필요합니다. 자, 반면에 석점슛 성공률 조선대학교가 조금 더 높습니다. 연세대학교보다. 자, 이번 시즌 리그 지금 두 팀 연세대학교는 5경기 그리고 조선대학교는 4경기를 한 그 평균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모로 조선대학교가 좀 연세대학교가 좀 앞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연세대학교가 객관적인 전력상 앞서고 있지 않을까 싶지만 또 이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한번 또 붙어볼 만한 그런 선수들이 또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조선대학교는 정혜원 선수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9번 허훈 선수를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즌 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시즌은 지금 아직까지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시즌 기록을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면 득점은 정혜원 선수가 조금 더 많았고요. 석점슛 확률은 허훈 선수가 더 높긴 하지만 이 성공 개수에 있어서는 정혜원 선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난 시즌 석점슛, 3점슛 왕을 차지한 선수가 3점슛 상을 받은 선수가 정혜원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조선대학교 석점슛으로 좀 승부를 본다면 연세대학교를 좀 괴롭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리바운드 쪽에서는 아무래도 포워드인 정혜원 선수가 조금 더 많았고요. 어시스트는 역시 가드인 허훈 선수가 3.6 대 0.9로 많은 수의 어시스트 차이를 보입니다. 자, 이 양 팀의 키플레이어 오늘도 이 키플레이어가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잡힌 선수가 조선대학교 2번 정혜원 선수입니다. 올해 4학년이고요. 석점슛이 아주 뛰어난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연세대학교는 이 선수를 막아야 되죠. 이 정혜원 선수를 잘 막아줘야
오늘 경기 조금 편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를 놓치기 시작하면 아마 오늘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좀 힘든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화면에 잡히는 선수 뭐 팬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허재 감독님의 이 아들로도 유명하지만 또 본인이 또 본인의 실력으로 또 증명하고 있는 네 허훈 선수의 모습인데요. 이 선수도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팀의 리더고 4학년이고 득점도 18.4점 지난 시즌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뭐 팀의 주장으로 또 팀의 중심으로 팀의 또 분위기 메이커로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허훈 선수입니다. 자, 이 양키 플레이어의 활약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뭐 이름값은 허훈 선수가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또 이 정여원 선수의 석점슛 확률 그리고 석점슛 개수가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정여원 선수의 또 활약을 또 한번 또 기대해 보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대학교가 지금 11위에 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대학교는 최근 3년 동안 한 단계씩 하나씩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2위, 그러나 12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2015년에 11위, 그리고 지난해에는 10위까지 올라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시즌 8강을 또 기대하면서 이번 시즌을 준비한 조선대학교인데요. 아직까지 4패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경기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목표 달성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면 연세대학교는 뭐 이번 시즌 뭐 누가 뭐래도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선 2위를 달렸고 그리고 또 최근 3년 동안 리그에서 계속 2위를 달리다가 지난 시즌에는 챔프전에서 라이벌 고려대학교를 제치고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차지를 했던 연세대학교인데 이번 시즌은 이 은희석 감독 모습이 잠시 나왔습니다만 반쪽짜리 챔피언은 필요 없다. 우리는 통합 챔피언을 노린다라는 그런 각오로 이번 시즌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의 명문 연세대학교 반면 또 조선대학교도 이 광주에서 꾸준히 또 좋은 플레이를 해주면서 지역 농구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모습입니다. 네, 은희석 감독의 모습이죠.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 프로에서 또 활약을 또 많이 했었던 제가 또 한참 농구를 많이 봤을 때 또 플레이를 했던 그런 분이 또 감독석에 앉아 계셔서 저도 좀 설레긴 한데요. 이제는 또 감독님으로 또 오늘 경기 또 만나 뵙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경기. 조선대학교는 홈에서 오늘 경기를 펼치는데 객관적인 전력상 분명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홈에 또 많은 학우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와서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경기를 또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는 또 알 수 없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학교 선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발 선수들입니다. 1번 가드 박지원 선수 그리고 9번 가드 허훈 그리고 11번 포워드 안영준, 12번 포워드 한승희, 그리고 13번 포워드 김진용 이렇게 5명의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명단을 올린 연세대학교입니다. 네, 은희석 감독의 모습이 선수들 사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홈팀 조선대학교 선수들입니다. 2번 포워드 정혜원, 그리고 4번 가드 장용근, 그리고 7번 가드 박준성, 그리고 11번 포워드 장훈영, 그리고 14번 센터 조민기 선수가 오늘 먼저 선발 라인업의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명의 선수가 먼저 와 있고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이민현 감독 2008년부터 조선대학교를 이끌고 계시고 또 선수를 아버지처럼 또 잘 이끌고 계신다는 그런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아버지 같은 그런 감독으로 알려져 있죠. 이민현 감독이 오늘 또 벤치에서 선수들을 또 지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팀 마지막 경기에 앞서서 마지막 파이팅을 다지고 경기 코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4승 1패 그리고 조선대학교는 4패. 자, 오늘 뭐 두 팀 모두 승리를 향한 그 갈증이 참 클 텐데요. 자, 조선대학교는 조금은 이번 시즌 많이 처져 있지만 매년 또 좋은 성적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심판으로 수고해 주실 분은요, 주심은 김청수 심판, 그리고 1부 심의 안갑진, 그리고 2부 심의 류수희 심판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점프볼로 1쿼터가 시작이 될 텐데요. 김진용 선수와 그리고 조민기 선수가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프볼 먼저 연세대학교가 공을 따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얀색 유니폼 연세대학교가 오늘 입고 나왔고요. 그리고 홈팀 조선대학교는 파란색 유니폼을 오늘 입고 경기를 하겠습니다.
허훈 돌파 안쪽 잘 줬죠. 완벽한 찬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바스켓 카운트가 나옵니다. 파울의 멋진 어시스트. 그리고 연세대학교 12번 한승희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유투까지. 안양고를 졸업한 1학년 신인 선수인데요. 허훈 선수가 또 어시스트를 해주고 가서 잘했다고 머리 한번 또 쓰다듬어주는 주장다운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유투요. 추가 자유투인데요. 들어갑니다. 추가 자유투도 차분하게 성공시키는 한승희. 자, 연세대학교 처음부터 전면 강압 수비로 공격을 하는데요. 자, 오른쪽 박준성. 자, 양팀 모두 동계훈련에서 체력을 중점적으로 운동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요. 자, 올라갑니다. 레이업. 하지만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득점합니다. 11번 장훈영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아서 득점을 해줍니다. 3-2 조선대학교도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자, 허훈의 패스 수비 맞고 사이드라인을 벗어납니다. 다시 연대 공격. 왼쪽 사이드라인에서 공격이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안쪽 인사이드 잘 잡았죠. 그대로 슛 성공. 자, 높이를 이용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안영준의 득점. 196cm 그리고 4학년 경복고를 졸업한 선수인데요. 자, 높이로 승부를 벌였던 연세대학교. 은희석 감독이 지난 시즌보다 높이가 좀 많이 낮아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 높은 선수들이 많은 연세대입니다. 지난 시즌보다 낮아졌다는 거지 다른 팀보다 결코 낮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 안쪽 돌파. 아, 이걸 놓쳤어요. 리바운드 싸움 밀렸는데요. 아, 그대로 심판 판정은 연세대학교의 공격을 선언합니다. 자, 조선대학교 11번 장훈영 선수가 끝까지 한번 또 점프를 해봤는데요. 연대 공격 허훈. 반대편 열렸죠.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가네요. 연세대학교 11번 안영준 석점. 자, 인사이드 그리고 박 외곽에서 모두 다 득점을 해주고 있는 안영준 선수입니다. 자, 초반부터 8-2 점수가 좀 벌어졌는데요. 조선대학교 아직 한 점밖에 없고 또 연대 수비가 지금 강합니다. 자, 허훈 선수의 발에 맞았습니다만 루즈볼 따내는 연세대학교. 앞으로 길게 왔습니다. 페인팅 올라가죠. 득점. 안영준 연속 득점. 그리고 슈팅이 아주 정확한 안영준 선수입니다. 10-2. 자, 초반부터 연세대학교의 수비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 수비를 뚫어내야 되는데 조선대학교 공격. 자, 외곽으로. 자, 연세 수비가 상당히 빨라요. 자, 샷클락 4초 남았는데요. 공격권은 조선대학교 계속 선언이 됐습니다. 조선대학교 공격으로 계속 이어지고 오른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뭔데요?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자, 공격 제한 시간 샤클락에 쫓겨서 던져봤는데 너무나 멀었고 또 링을 맞지 못하면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연대 공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10-2 8점 앞서고 있는 연세대학교. 자, 잘 줬죠. 허훈 올라갑니다. 슛 득점. 자, 허훈 선수가 어시스트만 주려 해주다가 본인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12-2 10점 차. 자, 득점이 너무 저조한 조선대인데요. 자, 득점이 좀 더 필요합니다. 자, 잘 돌파했죠. 올라갑니다. 레이업 성공. 자, 7번 박준성 가드 선수인데요. 자, 이 선수의 재치 있는 드라이빙 돌파. 오랜만에 조선대 점수 올렸고요. 가로채기 성공. 자, 빠르게 가죠. 4-1 더 많습니다. 본인이 옆으로 하지만 슛블락. 너무 방심했던 조선대학교. 완벽한 찬스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3번 김진용 선수의 멋진 슛블락. 2m 그리고 4학년 선수입니다. 휘문고를 졸업한 선수인데요. 높이가 아주 좋은 포워드 4학년 김진용 선수의 멋진 슛블락이 있었습니다. 다시 안쪽 좋죠. 반대편 외곽에서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안영준. 앞으로 다시 이어받는 안영준. 자, 허훈에게 주면서 공격을 다시 시작하는 연세대학교.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1대1 돌파 다시 뒤로 외곽. 자 다시 안쪽으로. 자 두 명의 수비가 있습니다만 실책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실책을 범하는 연세대학교 그리고 조선대학교 이번 수비 성공입니다. 자 이번 수비를 계기로 연세대학교 그리고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이번 수비를 계기로 조금 점수를 좁혀봐야 될 텐데요. 1쿼터 이제 6분이 남았습니다. 점수 많이 뒤져있는 조선대학교. 초반 연세대학교의 거센 수비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혜원이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석점! 아 그대로 에어버리네요. 아쉽습니다. 4번 장영근의 석점 이번에도 에어볼이 나오고 맙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연세대학교가 이 정혜원 선수를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선수를 막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돌파! 좋아요 박지원. 자 높이가 좋은 가드 박지원인데요. 1학년 선수입니다. 홍대부고를 졸업한 선수인데요. 자 멋진 드라이빙 돌파 성공. 조선대학교 공격인데요. 2점 득점합니다. 정운영 선수의 득점. 이 선수도 1학년 선수. 충주고를 졸업한 1학년 포워드예요. 195cm. 신장도 좋고요. 이번 시즌 조선대학교에서 기대가 큰 신입생입니다. 자 바운드 허운 들어옵니다. 다시 뒤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고 올려넘는 연대 12번 한승입니다. 16대6. 점수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1쿼터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5분. 자 초반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실점을 했었던 조선대인데요. 이번 슛도 실패. 천천히 공격하는 박지원 그리고 허훈에게 패스합니다. 박지원 안쪽 투입. 자 움직임이 있죠. 자, 하지만 잘 줬죠. 자 완벽한 약속된 플라이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를 얻어내는 연세대학교 안영준입니다. 자 완벽한 팀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연세대학교. 자 1쿼터 아주 가볍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수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코어만 보면 상당히 가벼운데 이 수비에서는 또 열심히 뛰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는 그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고요. 자 추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추가 자유투 성공.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는 안영준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선수 교체. 11번 안영준 선수를 빼고요. 10번 천재민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191cm 포워드 3학년 선수입니다. 부산 중앙고를 졸업한 천재민이 들어왔습니다. 19대6 조선대학교. 수비도 수비지만 역시 공격에서도 좀 활로를 찾아야 되는 조선대학교. 1쿼터 많은 점수가 뒤져 있습니다. 아 허훈 선수의 수비 성공이네요. 자 허훈 선수가 수비하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었습니다. 수비로 이 상대 공격을 밀어낸 다음에 실책을 유도했다. 투핸드 덩크가 나왔습니다. 투핸드 덩크 김진용. 자 2m 포워드 4학년 김진용의 멋진 덩크슛. 21대6. 자 좀 더 자신 있는 플레이가 필요한 조선대학교. 큰 점수 1쿼터 뒤지고 있습니다. 왼쪽 외곽에서 돌파. 자, 좀 가까이 가서 슛 득점. 14번 조민기 선수가 득점을 올려줍니다. 3학년이고요. 센터 그리고 2m 신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오늘 첫 득점 이 선수를 좀 활용해야 되는 조선대학교인데요. 자, 패싱 플레이 허훈이 던집니다. 2점 정확하네요. 허훈의 2점 슛 성공. 23대8. 15점까지 점수차가 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잘 줬습니다만 다시 외곽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어요. 정혜원 드디어 터졌습니다. 정혜원의 석점슛 23대11. 12점차.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실책이 나왔군요. 연세대학교 실책. 공격권 조선대학교. 그리고 선수교체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양재혁 선수가 들어가고 조선대학교에서 작전시간을 불렀군요. 자 선수 교체와 작전 시간이 동시에 있었고 조선대학교에서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조선대학교의 이민현 감독 점수 차가 조금 좁혀진 12점 차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는데요. 이제 1쿼터가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처음에 생각보다 예상외로 조금 연대기의 파격적인 공격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강력했던 수비에 당황했던 조선대학교인데요. 이제 조금씩 풀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조선대 학우들이 또 많이 왔군요. 자,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자, 하지만 이 두 팀의 상대 맞대결 작년에는 두 번 만났는데요. 두 번 다 연세대학교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점수차가 16점, 16점 차로 이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자, 이번 경기 작년에 두 번의 패배를 조금은 조선대학교가 갚아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고 반면에 또 연세대 입장에서는 조선대학교가 연대를 연세대학교를 한번 도전할 만한 팀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오늘 경기 또 확실하게 또 경기를 또 해줘야 되겠죠. 자, 지난 시즌은 연세대학교가 2승 조선대학교가 2패를 상대 전적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1쿼터 남은 시간 3분 3초 12점 차의 경기입니다. 자, 12점 차인데요. 자, 정혜원 선수가 드디어 석점이 터지면서 점수를 조금 더 좁혔던 조선대인데 이 정혜원 선수가 계속 좀 해줘야 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반면 연세대학교는 허훈 그리고 안영준 한승희 그리고 박지원 김진영이 스타팅 멤버 전원이 득점을 기록하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가로채기 성공 허훈 재치 있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보너스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허훈입니다. 자, 허훈 선수가 가로채기 성공 그리고 레이업 득점 자유투까지 역시 능력이 뛰어난 허훈 선수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 자유투 허훈. 아, 성공하네요. 자, 링 앞쪽을 맞고 뒤로 넘어가면서 득점 성공. 다시 15점 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연대인데요. 자,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공간을 파고들었던 장훈영 자신감 있는 과감한 돌파 1학년 선수의 모습. 자, 이렇게 좀 패기 있게 조선대학교 좀 붙어야 되겠습니다. 허훈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조선대학교. 자, 나가야죠. 자, 하지만 심판의 수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연대는 또 끝까지 수비해주면서 상대의 빠른 공격을 저지했고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공격 기회 노립니다. 열렸어요. 올라갑니다. 석점 깨끗합니다. 석점 성공. 장훈영 연속 득점. 자, 1학년 선수의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 10점 차로 점수를 좁혔습니다. 자, 허훈 안쪽까지 들어왔고 안쪽 패스하지만 혼전 상황에서 따내는 조선대학교 더 좁힐 수 있는 기회 직접 들어갔고요.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조선대학교 정혜원. 자, 정혜원 선수가 석점만 있는 선수가 아니었군요. 자, 두 점 빠른 드라이빙 돌파 그리고 두 점 얻어냈고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정혜원 선수입니다. 그리고 점수는 8점 차 그리고 한 점 더 좁힐 수 있는 기회 정혜원의 자유투입니다.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쉽습니다. 자, 이번 시즌 조선대학교가 자유투 성공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63.33% 9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번 자유투도 실패. 하지만 또다시 가로채기 성공. 정혜원 올려놨던데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쉬워요 정혜원. 자, 이런 거 놓치지 않는 선수인데 이번엔 아쉽게 두 점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공격권 계속 가지고 있는 조선대학교. 자, 샤클락에 걸리면서 공격권 조선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이 시간을 못 봤던 조선대학교 아쉬운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점수차를 더 좁히지 못했습니다. 8점 차. 1쿼터 남은 시간 1분 13초입니다. 자, 또다시 가로채기. 자, 연대 실책이 연속으로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페인팅 두 점 또 놓쳤어요.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공 득점 만들어내는 장훈영. 자, 점수 6점까지 좁히는 조선대학교. 자, 거의 15점까지 났던 점수를 6점까지 좁혔습니다. 1쿼터 남은 시간 50초.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 큰 찬스가 왔어요. 레이업 성공. 연세대학교 양재혁의 득점. 교체 들어왔던 양재혁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전면 강압 수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수비 파울.
연세대학교 3번 김무성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 끝까지 압박 수비 하지만 뚫어내고 있습니다. 공간이 보이죠. 자, 슛 던질 기회 하지만 던지지 못하는 조선대학교. 1쿼터 이제 21초가 남았습니다. 샷클락은 10초. 멀리 놨죠. 줘야죠. 정혜원 오픈 찬스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어요. 정혜원 석점. 자, 오픈 찬스 완벽하게 정확한 정혜원. 5점 차 점수를 좁히고요. 1쿼터 7.9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대 공격 파울로 끊는 조선대학교. 7.9초 5점 차. 자, 15점에서 15점까지 좁히는 조선대학교 저력. 그 동안에 연대의 실책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로채기를 너무 많이 당했고요. 파고들었습니다만 실패.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카운트가 인정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1쿼터 마무리 23대 28. 연세대학교가 5점 앞선 채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15점에서 5점으로 줄어들게 만든 조선대학교의 이 뒷심도 무서웠습니다. 2쿼터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희는 잠시 뒤에 2쿼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다시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이제 B조 경기 오늘 연세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경기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쿼터 28대 23, 5점 연세대학교가 앞선 채 마무리됐지만 이 최다 점수차 15점의 점수차를 5점으로 좁힌 조선대학교의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가 돋보였던 그런 1쿼터였습니다. 특히 11번 장운영 선수요. 1학년 장운영 선수가 1쿼터에 9점을 넣으면서 팀의 공격을 주도했고 또 정혜원 선수의 석점슛 2개가 또 연대를 추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줬던 그런 조선대학교였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지금 이 연세대학교가 가로채기만 4개를 당한 1쿼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를 계속 허용을 했는데요. 자, 2쿼터에서는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실책들을 좀 줄여야 되겠고 반면 조선대학교는 그런 실책들마다 그 기회를 살려가면서 연세대학교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2쿼터 그리고 남은 경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2쿼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왼 가운데서 파고드는데요. 자, 수비 파울 허훈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같은 넘버죠. 조선대학교 9번 정주영 선수가 돌파할 때 허훈 선수의 파울입니다. 양재혁 선수였군요. 자, 안쪽. 자, 곧바로 던지지 못하고 뒤로 내줍니다. 양재혁, 장훈영. 샷클락 4초. 자, 던져야 되는데요. 석점 올라갑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던 공. 리바운드 허훈. 왼쪽으로 빠르게 공격 가는 연세대학교 직접 갑니다. 하지만 바스켓 카운트까지는 얻어내지 못하는 연세대학교 11번 안영준. 하지만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28대 23. 자, 조선대학교가 2쿼터 첫 공격을 시작했습니다만 슈클락에 쫓기면서 득점하지 못했고요. 연세대학교 2쿼터 첫 득점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유투 안영준 1구 성공. 자, 오늘 자유투 성공률이 좋은 안영준 선수인데요. 두 번째 자유투입니다. 29대 23, 6점 차에서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도 성공. 7점 차로 더 도망가는 연세대학교입니다.
2쿼터 시작 득점으로 시작하는 연대. 2쿼터 시작 득점을 못한 조선대인데요. 하지만 10점을 좁혔던 그 위력 있는 조선대학교. 2쿼터의 그 활약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빙 돌파 직접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허훈. 연대 석공 반격입니다. 허훈이 직접 빠르게 잘 줬죠. 페인팅 그리고 슛 득점 성공. 양재혁의 득점. 그리고 그 전에 이 허훈 선수의 노룩 패스가 또 상당히 멋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역시 대표팀을 갖다 오는 그런 능력을 또 보여주는 허훈 선수입니다. 자, 정혜원이 왼쪽으로 다시 인사이드 돌파. 자, 오른쪽에서 던졌습니다. 석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정혜원 아쉬운 석점. 리바운드 연세대학교. 허훈이 치고 갑니다. 허훈 어디로? 오른쪽으로 연결. 자, 아웃사이드로 파고들면서 더블. 아, 멋진 패스가 나왔군요. 슛이 아니라 그게 또 패스였습니다. 3번 김무성의 멋진 패스. 그리고 득점은 양재혁 선수입니다. 석점 노립니다. 짧았어요. 정혜원 리바운드 연세대. 2쿼터 들어서 연세대학교의 리바운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11점 차로 도망갑니다. 자, 2쿼터 득점 성공이 조금 저조한 조선대인데요. 허훈이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자, 혼전. 하지만 공 살려내는 조선대학교. 자, 조선대학교 지금 2분 이제 한 20초가 지난 2쿼터인데요. 아직 2쿼터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정혜원 왼쪽으로. 득점이 필요한 조선대학교 정혜원 돌파. 다시 뒤로 넣어줍니다. 완벽한 찬스. 박준선 석점 들어갑니다. 완벽한 오픈 찬스 놓치지 않는 박성준의 석점. 2쿼터 첫 득점이 이제서 나오는 조선대학교. 점수를 8점 차로 좁힙니다. 연대 역시 안영준의 확률은 정확합니다. 안영준의 2점 10점 차입니다. 그리고 압박 수비 연대. 자, 수비 진영에서 공격 진영까지도 오는데 힘든 조선대학교인데요. 자, 힘들게 오면 또 슈클락 던질 수 있는 시간이 짧죠.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파울로 끊는 조선대학교. 자, 36대 26. 조선대학교가 2쿼터 슈팅 시도를 많이 하는데 이 공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또 중요한 거는 리바운드를 계속 뺏기면서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지 못하는 조선대학교. 디펜스 리바운드를 계속 연대에게 내주고 있는 2쿼터입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조선대학교인데요. 오펜스 리바운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연대 공격 안쪽 파고듭니다. 살짝 올려놨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툭 치면서 공을 살려내는 김무성. 자, 와, 멋진 돌파. 하지만 티빈 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리바운드 연세대학교 양재혁입니다. 자, 계속되는 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는 조선대학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번 조민기 선수를 다시 투입한 이민현 감독입니다. 자, 이 쿼터 들어서 눈에 띄게 리바운드가 강해진 연세대, 눈에 띄게 약해진 조선대인데요. 안쪽 패스 리바운드 실패. 하지만 마지막 심판 판정은 조선대학교를 선언하는군요. 자, 연대 선수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심판들이 또 합의를 보면서 판정을 뒤집습니다. 자, 마지막에 조선대학교 선수를 맞고 나갔다는 그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아쉬운 마음의 이민영 감독의 모습인데요. 해석 감독은 웃고 있습니다.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조선대학교 빠르게 갑니다. 자, 득점 해야 되는데 이거 패스가 뛰어들어오는 연세대학교 선수에게 패스를 안기고 마는 조선대학교. 허훈이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외곽 찬스 있죠. 올라가야죠. 안 올라가는군요. 자신이 없었던 김진영. 자, 아웃사이드 돌파 득점합니다. 안영준 선수가 오늘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면서 또다시 득점. 38대 26, 12점 차. 양재혁. 아, 막혔어요. 자, 양재혁 선수가 키가 178cm밖에 안 되는 비교적 좀 작은
빠른 그런 선수인데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막히면서 이게 또 공격권이 연세대학교로 넘어갔군요. 자, 연대 파울이 아니었고요. 양재혁 선수의 실책이었습니다. 앞서고 있는 연세대학교 이 쿼터 들어서는 또 득점을 많이 해주면서 완벽하게 또 올려놨네요. 13번 김진영 득점. 높이가 좋은 김진영, 2m 4학년 선수. 이 쿼터 남은 시간은 이제 5분 5초고요. 점수는 다시 16 점차. 자, 파고듭니다. 더블 클러치 하지만 두 명의 선수가 가로막으면서 파울. 정현 선수가 한번 떠봤는데요. 하지만 두 명의 높이에 막히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슛 동작이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정혜원 선수입니다. 자, 이 정현 선수의 자유투. 이 조선대학교 전체적인 자유투가 63.33. 12개 팀 가운데 9위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투에서 좀 불안한 감이 있는데요. 하지만 정현 선수 에이스이기 때문에 넣어줘야 됩니다. 1구 성공. 자, 조금 전 자유투에서도 두 개 중에 한 개만 성공했는데요.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까지 꽂아 않았습니다. 정혜원 득점. 하지만 점수는 12점 차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디펜스를 배치는 조선대학교 홈 하구들. 자, 막아내야 될 텐데 완벽한 찬스를 내줬습니다만 넣지 못했습니다. 자, 완벽한 찬스를 놓치는 한승희. 빠르게 가는 조선대학교 올라가죠. 레이업 놓쳤어요. 박준성 실패. 그리고 리바운드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레이업 찬스 조금 물론 상대 선수가 수비하면서 좀 방해가 되긴 했지만 자, 저거 놓치는 거 조금 아쉬운 조선대학교입니다. 허훈 파고들면서 본인이 직접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조선대학교. 12점에서 두 팀 묶여 있습니다. 안쪽 잘 졌죠. 젖혀냈고 이거는 성공해 줍니다. 박준성 두 점. 10점 차. 그리고 2쿼터 4분이 남았습니다. 자, 1쿼터 때도 조선대학교가 1쿼터 중반 넘어서 1쿼터 거의 3-4분을 남겨놓고 점차를 좁히기 시작했거든요. 자, 2쿼터도 그렇게 갈 수 있을지요. 이번 수비가 중요한 조선대, 공격이 중요한 연대인데요.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조선대학교 5번 양재혁. 정혜원이 서둘지 않습니다. 다시 뒤에서 천천히 돌리면서 공격 이어가는 조선대학교 정혜원. 작전 지시를 하나 내렸고요. 석점이 좋은 정혜원 직접 드라이빙. 사인이 맞지 않았군요. 자, 사인이 맞지 않아서 패스미스 실책을 범하는 조선대학교. 점수차 좁히는데 실패했고, 그리고 이 쿼터 3분 22초 남은 시점에 연세대학교의 은희석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1쿼터 때 작전 시간을 거의 쓰지 않았던 은희석 감독인데요. 자, 그때 5점까지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그 기억이 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조금 연세대학교가 주춤하는 사이 조선대학교가 따라올 조짐이 보이는 그런 상황. 은희석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이번 시즌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뭐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없는 연세대학교고, 또 우승을 하더라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통의 연세대학교 그리고 또 전통의 조선대학교 두 팀의 맞대결이 지금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2쿼터 연세대학교 조선대 경기 10점 차 연대가 앞서고 있는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3분 22초 남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세대학교는 이번 시즌 4승 1패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그 어느 시즌보다 이 1위 쟁탈전이 아주 치열한데 단국계 학교가 지금 남자부에서는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양대를 만나서 조금 고전했지만 이 4쿼터, 3-4쿼터의 위력을 발휘하면서 연승을 이어가면서 지금 5승 무패 행진. 그 뒤를 이어서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이 세 팀, 총 네 팀이 지금 1위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재미있어진 이번 대학농구리그인데요. 이제 거의 조별 예선에서 거의 반 정도가 지나왔습니다. 아, 허운의 레이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 공격 실패. 자, 점수를 더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조선대학교 정혜원.
바운드 패스 여의치 않습니다. 샤클락은 이제 5초. 자, 너무 쫓기면 안 되는데요. 슛 페인팅 살짝 올려놨습니다. 들어가네요. 자, 양재혁이 이번에는 성공시켰습니다. 이런 동작 몇 개 있었는데 거의 다 실패했거든요. 이번에는 성공하는 양재혁. 자, 그리고 안쪽 리바운드 이것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잡아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만 블록슛 걸렸습니다. 이번에 자, 끝까지 공 지켜낸 조선대학교. 그리고 끝까지 한번 도전해봤던 한승희 선수인데요. 공은 뺏기지 않았던 조선대학교. 8점 차 더 좁힐 수 있는 기회. 자, 하지만 가로채기. 한승희가 가로채기 성공. 그리고 살짝 올려놓습니다. 안전한 레이업. 다시 10점 차. 자, 이 조선대학교 아쉬운 실책이 나왔어요. 점수를 더 좁힐 수 있었는데요. 자, 하지만 공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쿼터는 1분 55초가 남았고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자, 조민기가 잡아서 뒤로 패스. 공격 시작해야 되죠. 샤클락에 쫓기지 않아야 되는데요. 자, 본인 직전으로 벌려놨는데 이걸 알고 있었어요. 자, 이 양재혁 선수의 이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연대 수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공을 다시 따내면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 연대가 잡았습니다.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조선대학교 11번 장훈영. 허훈이 강력하게 압박을 해봅니다. 아, 수비 성공이에요. 자, 10초 안에 이 코트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허훈 선수의 수비 덕분에 넘어가지 못했던 이 조선대학교인데요. 자, 이 아쉬운 상황,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또 연대가 또 강력하게 압박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 공격. 허훈. 허훈 두 점 들어가네요. 정확합니다. 허훈. 허훈의 두 점 추가. 점수는 12점 차. 2쿼터 남은 시간은 45초입니다. 가로채기 시도. 하지만 사이드라인 나갑니다. 허훈 선수 넘어졌는데 세 명의 후배들이 가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네. 허훈 선수가 뭐 선수들 잘 또 챙겨주고 다독거려 주나 봅니다. 또 주장 선수가 넘어졌다고 또 동료 선수들이 가서 세 명이 가서 같이 일으켜주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네. 한 팀. 또 농구는 또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팀이라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그런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학 농구에서는 또 이런 모습들이 또 팬들을 또 감동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가. 자, 일렀죠. 정혜원 던지지 못하고 돌파하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슛. 하지만 파울입니다. 슛 동작 파울. 자, 자유투 슛 동작이기 때문에 정혜원 선수에게 자유투가 주어졌습니다. 정혜원 선수 자유투 슛 동작이었기 때문에 두 개를 얻어냅니다. 일구 성공. 자, 조금 전엔 조선대학교의 8초 바이레이션이었습니다. 8초 안에 공격 진영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했고요. 정혜원 두 번째 자유투도 성공. 자, 자유투 한 개 빼고는 다 성공하고 있는 정혜원 선수입니다. 다시 10점 차. 그리고 2쿼터 남은 시간 이제 22초. 양 팀 한 번의 공격식은 더 할 수 있는데 허훈 실패. 리바운드 연세대학교. 흐르는 볼 자 살려내는 조선대학교.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득점해야죠.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네요. 아쉬운 정혜원의 석점. 자, 이걸 성공했으면 점수 차를 좁힐 수 있었는데요. 정혜원 선수가 뛰어들어오는 수비까지 생각하면서 이 석점을 던졌는데 이게 실패했고요. 아쉬워하는 이민현 감독. 이 정혜원 선수 못지않게 이민현 감독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10점 차. 그리고 연대 공격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2쿼터 남은 시간 5.4초. 충분히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조선대학교 수비가 좀 필요합니다. 10점 이상은 좀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부조가 흘렸고요.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2쿼터까지 마무리 44-34. 자, 1쿼터 마무리될 때는 5점 차였는데요. 28-23이었는데 2쿼터가 마무리되면서 10점 차가 되면서 44-34로 조선대학교가 뒤져 있고 연세대학교가 앞선 채 2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도 상당히 잘해줬지만 이 조선대학교 조금 아쉬운 그 고비들 좀 더 넘겼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는 2쿼터였고요. 이 나머지 3, 4쿼터에서 양 팀의 맞대결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 나머지 3, 4쿼터는 잠시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조선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 리그 조선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 2쿼터가 모두 끝났고 이제 경기 후반을 양팀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3, 4쿼터 이제 20분이 남았는데요. 전반 분석을 잠시 해보죠. 득점은 조선대학교가 34점, 연세대학교가 44점, 10점 앞서고 있고 이 2점 슛에서 압도적으로 또 연세대학교가 많이 넣고 있습니다. 거의 두 배의 확률을 넣으면서 득점을 해주고 있고 석점 슛은 조선대학교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조선대학교는 3개의 석점 슛, 4개의 석점 슛이군요. 4-30이요. 네, 4개의 석점 슛. 연세대학교는 하나밖에 하지 못했고 리바운드는 연세대학교가 17개 그리고 조선대학교가 15개로 차이가 2개 차이입니다. 자, 하지만 이 1쿼터에는 리바운드 개수가 오히려 조선대학교가 더 많았기 때문에 2쿼터 가서는 조금 더 아쉬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2쿼터 리바운드가 좀 아쉬웠고요. 어시스트 역시 연세대학교 허훈 선수의 또 빛나는 패스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많았고요. 가로채기 이 2쿼터에서 연세대학교가 많이 따냈네요.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가로채기는 스틸은요 1쿼터에 거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은 연세대학교가 있어 2개, 턴오버는 조선대학교가 7개, 연세대학교가 6개. 큰 차이가 없었던 양팀의 턴오버였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어시스트 그리고 득점 두 점슛 확률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조선대학교가 3쿼터, 4쿼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실책을 좀 더 줄여나가면서 연세대를 좀 더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연세대학교는 계속해서 이 강력한 수비로 조선대학교를 저지하고 있는데 자, 하지만 또 이 생각만큼 점차를 많이 도망가지 못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벌려놨다가 또 조선대학교가 잘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자, 어떤 모습으로 또 3쿼터가 이어질지 한번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반면 조선대학교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경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34대 44, 10점 차. 점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농구에서 10점은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자,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만 이제 3, 4쿼터 어느 팀이 더 집중을 할 수 있는지, 연대가 더 집중을 하는지, 반면 이 조선대학교가 먼저 더 집중을 하는지 그 차이가 조금 더 3쿼터, 4쿼터에 좀 승부를 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양팀의 득점을 보면은 이 조선대학교는 정혜원 선수가 12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고 1쿼터에 잘해줬던 장운영 선수가 1쿼터 점수와 지금 2쿼터가 끝났을 때 점수가 똑같습니다. 1쿼터에 9점을 넣었는데 2쿼터에 한 점도 득점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운 그런 장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2쿼터 득점이 11점밖에 없었던 조선대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반면 연세대학교도 2쿼터에 그리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안영준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을 해주면서 점수 차를 좀 더 벌이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훈 선수가 9점, 한승희 선수가 7점을 넣고 있습니다. 고른 선수의 득점이 2쿼터까지 이어지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이제 곧 3쿼터가 막 시작이 될 텐데요. 이제 선수들이 땀이 식지 않기 위해서 좀 몸을 좀 풀었다가 마지막 작전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러 벤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4승 1패 3위에 있는 연세대학교 그리고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조선대학교의 경기, 조선대학교 홈입니다.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오늘 모처럼 봄비가 내리면서 이 캠퍼스가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반면 이 코트는 이 봄비가 내리긴 하지만 상관없이 아주 뜨거운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조선대학교 학우 그리고 조선대학교 부모님들 또 팬들 많은 팬들이 또 이 자리에 모여 주셨어요. 많은 팬들이 왔기 때문에 오늘 조선대학교 나머지 3, 4쿼터 큰 활약 그리고 좋은 활약 박수 받는 모습을 또 봤으면 좋겠고 또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학교도 멀리 원정을 왔고 또 객관적인 전력에도 앞서고 있지만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강자다운 모습을 또 오늘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3쿼터가 시작이 될 텐데요. 3쿼터는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먼저 시작이 되겠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부조 소리와 함께 3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 연세대학교는 초반부터
상대 수비 진영까지 압박을 하면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 나올 때 빨리 나오지 못하도록요. 자, 돌파하면서 올려놨습니다만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흐르는 루즈볼. 정혜원 던지지 못합니다. 자, 정혜원 선수의 석점이 좋은데 오늘 두 개밖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이 없었다 싶었는데요. 두 점 성공. 박준성 시작하자마자 박준성이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8점 차로 3쿼터를 시작합니다. 인사이드 허운 패스. 두 명의 수비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양재혁. 양재혁 왼쪽으로 뛰어줬고 석점 찬스가 또다시 왔습니다만 앞으로 오면서 다시 외곽 던져야죠. 석점 들어가지 않네요. 리바운드 싸움에서 공격권 연세대학교로 선언이 됐습니다. 자, 이 조선대학교 11번 장운영 선수의 석점이 조금 아쉽네요. 1쿼터에 9 득점을 올리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1쿼터에는 득점이 없었던 장운영 선수 회심의 석점을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쪽 연대 공격 8점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3쿼터 아직 득점이 없는 연세대학교. 자, 돌파하면서 올려놨습니다만 수비에 걸렸습니다. 리바운드 박준성. 장운영 왼쪽으로 정혜원. 자, 하지만 연대 수비는 다 자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안쪽. 자, 흐르는 볼.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자, 직접 한번 밀어봅니다만 직접 미네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쉬운 조선대학교의 공격. 자, 두 점은 좁혔는데 그 다음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조선대학교. 그리고 연대는 아직까지 3쿼터 득점이 없습니다. 2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올려놨습니다만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혼전. 흐르는 볼 뺏어냈어요. 자, 이번엔 조선대학교 김동균 선수가 들어왔나요? 15분 김동균 선수의 집념이 보였습니다. 홍대부고를 졸업한 1학년 센터 선수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득점 들어가지 않네요. 자, 김동균 선수가 조금 전 수비는 정말 잘해줬는데, 자, 이번 슛에서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득점하지 못했던 김동균 선수 조금 아쉽습니다. 자,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상 이 조선대학교가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살려주면서 기회를 또 노려야 되겠고 점차를 좁혀가야 될 텐데 조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연세대학교를 잘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생각보다 연세대학교는 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고요. 은희석 감독의 표정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민영 감독도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고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좀 실책이 나온 모습에 있어서는 좀 아쉬워하는 모습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36대 44, 44대 36. 연대가 8점 여전히 앞서고 있고 연세대학교는 여전히 3쿼터 들어 득점이 없습니다. 조선대학교도 뭐 3쿼터 들어도 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하! 수비 파울이죠. 자, 계속되는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양팀 3쿼터 들어서 한 골밖에 없군요. 조선대학교 두 점밖에 없는데. 자, 안쪽 올려놨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첫 득점, 3쿼터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13번 김진용. 다시 10점 차. 안쪽까지 공이 왔습니다만 돌아 나오면서 뒤에서 정혜원 외곽 연결 자신 없습니다. 자, 정혜원 던져야죠.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천앤볼 잡아내는 다시 잡아내는 조선대학교 투지 넘치는 플레이. 박수가 나오고요. 아, 석점 또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 이 조선대학교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 홈 관중들 홈 팬들이 박수를 계속 보내주고 있거든요. 자, 그 박수의 힘을 얻어야 되는 조선대학교. 반면 연세대학교는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를 좋은 경기로 바꿔야 가야 됩니다.
뒤로 연결. 정혜원 왼쪽으로 양재혁 다시 드라이빙. 하지만 허훈이 툭치면서 파울. 아쉬워하는 허훈. 자, 허훈 선수가 가로치기를 시도해봤는데 공이 아니라 이 선수 팔에 손이 닿았다는 심판 판정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다시 조선대학교 공격권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 코트에 또 땀이 떨어져 있으니까 또 한 4명의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나와서 코트에 땀을 닦고 들어가는 모습. 자, 부상 방지를 위해서 코트에 땀을 닦고 다시 조선대학교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외곽에서 다시 안쪽으로 투입. 다시 외곽 주고받습니다만 연대 수비가 거셉니다. 샤클락 2초 슛 성공. 샤클락 2초 남겨놓고 득점. 양재훈 양재혁 선수의 득점. 다시 8점차. 3쿼터 6분 13초가 남았습니다. 자, 혼자만 있죠. 안쪽 파고듭니다. 보이죠. 슛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조선대학교 기회. 정혜원 뒤로 연결. 하지만 빠른 공격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양적 돌파 뒤로 줘야죠. 8점차 뒤져있는 조선대학교. 점수차 좁힐 수 있는 기회. 직접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김동균 페인팅. 김동균 직접 들어갔네요. 김동균 득점. 관중석에서 환호를 합니다. 6점차 다시 좁히는 조선대학교. 홈에서 뚝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허훈 돌파. 바스켓 카운트. 자, 허훈이 빠른 발 그리고 센스 있는 플레이로 돌파하면서 레이업 득점 성공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은희석 감독이 3쿼터 들어서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은희석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 자, 방금 허훈 선수가 두 점을 성공하긴 했지만 또다시 6점 차로 점수 차를 추격을 당했던 연세대인데요. 자, 연세대 입장에서는 오늘 참 잘 안 풀리는 모습이 많고 반면 조선대 입장에서 오늘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대학교 연대 6점 이렇게 8점 압박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점수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이민현 감독도 욕심이 좀 날 거고 또 반면에 연세대학교 은희석 감독도 조금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3쿼터 5분 21초가 남은 상황. 연세대학교 은희석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자, 생각만큼 오늘 연세대 입장에서는 잘 풀리지 않고 조선대학교는 정말 박수 많이 받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아쉬움만 조금만 넘어갔더라면 더 좁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반면 연세대학교는 또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 분명히 연세대학교가 10점, 3쿼터도 10점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최다 점수는 15점까지 벌어지면서 많이 압박하고 있었는데요. 자, 하지만 8점, 6점까지 압박을 당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그리고 지금은 또 방금 직전에 허훈 선수가 레이업 슛을 성공시키면서 8점 차로 다시 조금 더 도망가는 연세대학교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놓은 상황입니다. 허훈의 추가 자유투 성공합니다. 허훈의 추가 자유투 성공. 이렇게 되면서 9점 차가 됐습니다. 자, 강압 수비 그리고 가로채기. 자, 이번 한번 봐야죠. 자, 지금 뭐 선수들은 혼전이었는데 이 기록석 앞에 기록원이 또 상당히 또 빠른 순발력을 또 보여줬군요. 네. 자, 기계가 파손될 뻔했습니다만 기록원의 재치 있는 순발력으로 살려냈습니다. 자, 49대 40, 9점 차. 조선대학교가 또다시 공격권을 연대에게 넘겨줬습니다. 허훈. 작전 시간 이후에 수비가 더 강력해진 연세대학교. 자, 그리고 박지원이 돌파할 때 파울입니다. 자, 마지막에 더블 클러치까지 해봤지만 그 전에 심판 휘슬이 울렸습니다. 홍대부고를 졸업한 1학년 박지원 선수의 모습인데요. 192cm 현장에 아주 좋은 가드입니다. 허훈 왼쪽으로
왼쪽 사이드 돌파 밀려났습니다만 안쪽에 잘 맞죠. 그리고 살짝 올려놓는 양재혁 두 점 득점. 11점 차 다시 도망가는 연세대학교. 아, 허훈의 강력한 수비. 자, 공간이 있죠. 자, 이 정재원 선수가 완벽한 샷을 또 던지지 못하네요. 다시 정재원 그리고 오른쪽 연결. 공간이 있습니다만 석점 시도하지 못하는 조선대학교. 자, 샷클락 4초. 이번 슛 실패. 그대로 리바운드 득점. 정경원의 득점. 자, 정경 선수가 이번에 두 점을 넣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오픈 찬스, 석점 찬스 때 자신 있게 좀 던져줘도 될 텐데요. 연대 박지원 슛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연대. 양재혁이 리바운드. 하지만 심판 휘슬 다시 불립니다. 자, 지금은 조금 전 리바운드 과정에서 선수들이 좀 넘어졌기 때문에 코트에 땀을 닦고 경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작전 시간 이후에 연대가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그 압박을 좀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묘책이 필요하고 또 득점을 해주면서 점차를 좁혀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4분 정도가 남은 3쿼터인데요. 4분 남은 3쿼터. 자, 쿼터 정비가 끝이 났고 연대 공격으로 경기가 재개됩니다. 박지원, 자, 뛰어들어갔죠. 허훈 잘 지었습니다. 허훈 득점합니다. 박지원과 허훈의 컴비 플레이. 다시 11점 차를 만듭니다. 정혜원 다시 안쪽. 자, 수비 맞았지만 패스 살아 있습니다. 조선대 공격. 반대편 장용근 안쪽 투입. 두 점 성공합니다. 장운영이 오랜만에 득점을 해줍니다. 제가 기록한 걸로 봐서는 1쿼터 이후에 첫 득점인데요. 장운영 선수의 백보드 맞고 득점. 다시 9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점수 차인데 성공하는 연세대학교 13번 김진영 선수의 득점. 55-44. 반대편 정혜원 다시 장용근에게. 정혜원 던져야죠. 석점 들어갔어요. 정혜원 드디어 하나 더 터져줍니다. 55-47 8점 차. 자, 조금 침묵했던 정혜원이 터져줬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돌파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쉬운 김진영의 돌파 레이업. 하지만 이 공은 아쉽게도 링을 맞고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자유투 두 개 슛 동작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7번 이현민 선수가 들어가고요. 11번 안영준 선수를 잠시 뺍니다. 이현민 선수는 1학년 선수고요. 홍대부고를 졸업한 이번 신인 신입생 가드입니다. 추가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김진영의 자유투 1구 성공. 휘문고를 졸업한 4학년 포워드 키가 2m. 상당히 피지컬이 좋은 선수입니다. 득점력도 있고요.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합니다. 다시 10점 차. 57-47. 3쿼터 남은 시간 2분 50초. 조선대학교 장용근 다시 가운데로 가로채기. 허훈이 공을 뺏어냈고 뒤로 연결 그리고 올려놨는데요. 자, 들어가지 않은 공을 또 뒤에서 연세대학교 따라오는 선수가 리바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상당히 아쉬울 뻔했습니다만 또 실책이 나오는 조선대학교. 아쉬운 상황. 연세대학교 기회, 도망갈 수 있는 기회. 지금도 12점 차 많이 도망가 있는데요. 박지원이 45도 확대해서 석점 꽂아놨습니다. 박지원 석점. 62-47. 다시 도망가는 연세대학교. 많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쿼터 남은 시간 2분 5초. 추격에 찬물을 끼얹은 박지원의 석점이었는데요. 자, 이 위기를 조선대학교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요. 샷클락 2초 던졌는데요. 수비 맞고 연대공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수비 성공 연세대학교. 62-47 점수를 15점 차까지 벌렸습니다. 오늘 경기 최다 점수 차 15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자, 빠르게 치고 가는 오른쪽 치고 가는 조선대학교. 직접 올려놨습니다만 슛블락. 다시 리바운드 조선대학교.
자, 끝까지 수비했던 연세대학교 13번 김진영 선수입니다. 3쿼터 남은 시간 1분 15초. 샷클락 4초. 석점 던졌습니다.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혜원 아쉽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는 연세대학교. 이제 1쿼터는 1분 정도가 남았고요. 점수는 15점 차. 오늘 경기 뭐 1쿼터, 2쿼터에서도 최다 점수 차가 15점이었는데 지금 그 15점이 다시 왔습니다. 외곽 열렸죠.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허훈. 허훈의 집중력. 다시 바운드. 이어받는 허훈. 그대로 본인이 직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정훈영 앞쪽으로 줬죠. 하지만 이거는 박지원 선수가 이번 정현 선수를 옷을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처벌이 더 내려질 것 같습니다. 자,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던 박지원 선수 자유투와 함께 공격권까지 주어지는 그런 파울을 범했습니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정혜원인데요. 점수 15점 차. 3쿼터 30점 8초. 자유투 정혜원. 들어가지 않네요. 자, 쫓아갈 수 있는 기회인데 자유투 두 개 그리고 공격권인데 첫 번째 자유투를 실패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도 놓치네요. 체력이 좀 떨어졌나요? 아쉬워하는 정혜원 선수입니다. 정말 열심히 많이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자, 그래 조금은 이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아쉽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권 다시 가지고 있는 조선대학교. 정훈영 다시 이어받는 장용군. 다시 정혜원 석점 찬스. 석점 들어갑니다. 정혜원 조금 전 자유투 실패를 만회하는 석점. 62-50 12점 차. 그리고 3쿼터 남은 시간 10초. 자, 수비 하나 필요한데요. 자, 공격 갈 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빠르게 가야죠. 파울로 끊습니다. 김무성이 파울로 끊습니다. 그리고 3쿼터 남은 시간 4.5초. 조선대학교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조선대학교가 이번 공격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자, 10점 차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대로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마지막이 4.6초 남은 그 공격 시간 너무나 아쉬운데요. 자, 이 득점이 성공했다면 이 4쿼터 조금 더 한 걸음, 반 걸음 정도 가까이 추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3쿼터 마무리됐습니다. 62-50 12점 차로 마무리됐던 3쿼터. 이제 4쿼터가 남아있습니다. 12점 차에서 4쿼터 맞이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조선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1, 2, 3쿼터 이제 스코어를 보고 계시는데 자, 1쿼터는 연세대학교가 5점 차, 5점 많이 넣었고 2쿼터도 연세대가 5점 더 많이 넣으면서 10점 차로 2쿼터가 마무리됐고 3쿼터를 맞이했는데 이 3쿼터에서도 2점 연대가 앞서면서 지금은 12점 연세대학교가 앞선 그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쿼터가 시작이 될 텐데 자, 조선대학교가 오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4쿼터 조금만 더 집중을 한다면 오늘 경기 의외의 결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1, 2, 3쿼터에 보여줬습니다. 자,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본인들의 그 앞선 그 힘을 조금은 많이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12점 차에 좋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쿼터 연세대학교가 어떻게 이어갈지
그리고 조선대학교가 또 홈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한번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쿼터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62대 50, 12점 차 4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정혜원 선수가 20득점을 거두면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3쿼터까지 20득점.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안영준 선수가 16점, 그리고 허훈 선수가 16점을 넣어주면서 팀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김진용 선수도 10점, 그리고 조선대는 박준성, 정운영 선수가 11점씩 넣으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리바운드는 26개, 23개, 조선대학교가 조금 더 많은데요. 자, 4쿼터 이 수치들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4쿼터는 연대의 공격이 먼저 시작이 되는군요. 자, 가운데로 연결 올려줍니다. 득점! 양재혁 득점. 4쿼터 시작과 함께 두 점 올려놓는 연세대학교 연락점 차. 정혜원. 다시 정혜원 이어받았습니다. 던져야죠. 정혜원 석점. 들어가네요. 시원한 석점. 정혜원. 조선대학교 아직까지 희망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23점째. 11점 차. 다시 김무성 연세대학교 공격. 허훈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싸움. 아, 재치 있는 연세대학교 12번 한승희. 자, 본인이 조금 줄 것도 마땅치 않고 위험하자 이 정혜원 선수를 또 강하게 몸을 맞추면서 터치 아웃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공격권 계속해서 연세대학교 가지고 있습니다. 샤클락 집초. 허훈 돌파. 허훈이 반대편 외곽으로 연결. 김무성 드리블. 페인팅. 김무성 다시 슛.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연세대학교 허훈. 다시 오른쪽 한승희가 허훈에게 줍니다. 허훈 오른쪽 드리블. 자, 하지만 허훈의 실책. 수비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그리고 파울로 공격을 끊는 연세대학교 7번 이현민 선수입니다. 자, 상대가 빠른 속공을 저지를 해봤습니다. 11점 차. 연대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조선대학교 오늘 경기 끝까지 해가는 모습,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는 모습, 오늘 정말 박수 쳐줄만 하고요. 연대가 앞서가려고 할 때마다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1점 차 연대 리드. 뒤지고 있는 조선대학교 스코어를 한 자릿수로 좁힐 수 있는 기회. 오른쪽 연결 올라갑니다. 두 점. 짧았네요. 에어볼. 다시 연세대 공격인데요. 조선대학교 아쉬운 공격이 이어졌던 방금 공격. 연세대는 더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 더 도망가야 편한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광주 원정에서 연세대학교 조선대를 만나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코어와 상관없이요. 예, 조선대학교의 도전에 맞서고 있는 연세대학교 현재 11점 차 리드. 자, 끊어냈죠. 다시 한번 바로 앞에서 공격을 저지해보는 조선대학교의 2번 정혜원 선수입니다. 다시 위로 허훈. 허훈이 작전 지시를 내렸고요. 한승희 다시 인사이드. 허훈 쪽. 허훈이 던지지 않고 다시 안으로 바운드 패스. 자, 돌면서 슛. 하지만 수비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공격권이 조선대학교로 넘어갔습니다. 자, 샤클락 때문에 공격권이 다시 넘어갔죠. 64대 53. 11점. 점수를 점점 좁혀야 되는 조선대학교. 허락하지 않아야 되는 연세대학교의 싸움. 마지막 4쿼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혜원 다시 안쪽. 득점 한번 치고 들어가 봅니다. 아, 신발이 물리지 않았어요. 득점! 마스크 카운트!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조선대학교. 15번 김동균의 파인 플레이. 포기하지 않았던 김동균. 득점과 함께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9점 차.
이 득점을 성공하면 8점까지 다시 압박할 수 있는 조선대학교. 그리고 은희석 감독이 4쿼터에 도착전 시간을 먼저 부릅니다. 9점 차. 자, 이 은희석 감독 오늘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이 순위 싸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늘 경기 지금 9점, 8점 그리고 넉점 차까지도 좁혀지는 그런 경기를 계속 조선대학교가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만큼 오늘 조선대학교 홈에서 이기고자 하는 뭔가 한번 일을 내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연세대학교는 이 조선대학교의 강력한 이 저항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에 당황하는 모습, 이 정도면 됐겠지 싶었는데 15점 차에서 5점으로 줄였고요. 1쿼터에서 그리고 지금은 또 9점, 8점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정말 오늘 경기 잘해주고 있는 양 팀인데요. 자, 남은 이제 7분 26초 안에 승부가 어떻게 갈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4쿼터 7분 26초 남았고요. 점수는 연세대학교가 9점 앞선 상황. 하지만 조선대학교의 추가 자유투 하나를 남겨놓고 있어서 점수차는 조금 더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연세대학교가 작전시간 이후 작전시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수비도 강력했고 공격에서도 득점을 해줬던 오늘 경기였기 때문에 자, 이번 작전시간 이후에 연세대학교의 모습도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달라진 연세대학교, 다시 집중하는 연세대학교를 막아야 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추가 자유투 15번 김동균 선수가 던집니다. 1학년 선수고요. 196cm 홍대부고를 졸업한 1학년 센터 신인입니다.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어요. 추가 자유투는 놓치는 조선대학교. 55-64 김무성 다시 외곽 한승희. 한승희가 줄 것을 찾습니다만 돌아오는 허훈. 허훈 드리블, 허훈이 직접 던졌습니다. 들어가네요. 허훈이 수비수 앞에 달고 득점했던 게 들어갑니다. 던졌던 게 들어갔습니다. 허훈의 득점, 다시 11점 차. 자, 다시 한번 똑같은 플레이, 돌아서면서 득점하지 못하는 김동균,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허훈 돌파, 허훈이 직접 해결해줍니다. 어려운 상황, 허훈이 득점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점수를 다시 벌리는 연세대학교. 역시 허훈 팀의 주장 그리고 팀의 에이스입니다. 점수는 더 벌어졌습니다. 13점 안쪽 파고들면서 레이업 득점. 장훈영 득점. 자, 끝까지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조선대학교. 그 사정권을 벗어나야 되는 연세대학교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한 건 연세대학교. 허훈 패스, 허훈 레이업 올려봤습니다만 파울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15번 김동균 선수의 파울입니다. 조선대학교 김동균의 파울. 허훈 선수가 이제 일어나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허훈 선수의 파울, 그리고 김동균 선수는 오늘 파울이 두 개군요. 개인 파울 두 번째 파울. 점수 11점 차. 연세대가 앞서고 있는 4쿼터입니다. 남은 시간 6분 6초. 오늘 경기도 6분 6초가 남았습니다. 허훈의 자유투 1구. 1구 성공. 허훈 역시 자유투 정확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유투를 노리고 있는 허훈인데요. 두 번째 자유투. 공을 이어받으면 던지겠습니다. 오늘 자유투 모두 다 성공하고 있는 허훈.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 오늘 4개 모두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13점 차. 연대는 박지원 선수를 다시 투입하고요. 허훈 선수를 잠시 쉬게 해줍니다. 13점 차. 남은 시간 6분. 조선대학교. 장용근. 아, 이번에 뺏길 뻔했어요. 살려내는 정혜원. 정혜원 드리블. 하지만 앞에서 자, 끝까지 한번 움직여봅니다만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조금은 드리블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끝까지 또 공을 지켜내면서 파울을 얻어내는 정혜원 선수입니다. 다시 정혜원. 김동균. 돌아 들어오는 정훈영. 석점 던집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조선대학교 다시 던질 수 있죠. 석점 꽂혔어요. 장훈영 석점 성공. 다시 10점 차. 남은 시간 5분 30초입니다. 자, 오늘 이 체육관을 찾은 동문들에게 희망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 조선대학교 선수들. 10점 차. 강팀 연세대를 맞아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슛 동작에서 수비 파울. 김동균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됐고요. 김동균 선수는 오늘 세 번째 파울입니다. 오늘 세 번째 파울, 그리고 자유투 두 개를 허용하는 조선대학교, 그리고 얻어내는 연세대학교 김진용 선수입니다. 4학년 포워드 휘문고를 졸업한 선수고요. 올해 졸업반이죠.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김진용. 1m 자유투 1구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자, 김진용 선수도 자유투 성공률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오늘 두 개 던져서 모두 성공. 조금 전까지 하면 세 개 모두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김진용. 두 번째도 성공합니다. 다시 12점 차. 72대 60. 자, 빠르게 수비해봤습니다만 또 더 빠르게 돌파하는 조선대학교 석점 기회! 들어가지 않네요. 자, 그리고 공격과는 조선대학교. 자, 장혜원 선수의 석점이 들어가지 정혜원 선수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자, 하지만 리바운드를 잘 따낸 조선대학교 공격권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12점 차. 자, 완벽한 찬스를 놓쳤던 정혜원. 또다시 조선대 공격. 샤크락 3초. 던져야죠. 석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백보드 맞고 너무 강했습니다. 한양대 공격으로 다시 넘어가고요. 4분 45초 남은 4쿼터, 그리고 오늘 경기입니다. 박지원 바운드 패스 인사이드. 다시 여의치 않아서 나오는 연세대학교. 외곽 박지원 드리블합니다. 박지원 돌파 끌고 들어가면서 레이어. 하지만 디빈 성공. 12번 한승희 선수가 튕겨져 나오는 공을 곧바로 밀어넣으면서 성공합니다. 연락점차. 점차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장훈영. 자, 샤크락 3초 2초. 자, 더블 클러치. 하지만 놓쳤어요. 성공하지 못하는 장영근. 하지만 그 전에 드리블 페인팅은 아주 좋았습니다. 드리블 들어가는 과정. 자, 이 시점 3분 55초 남은 시점. 조선대학교의 이민현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군요. 연락점 차. 조선대학교 이민현 감독.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대학교 입장에선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간이 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기회가 없어지는 건 조선대, 그리고 승리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이민현 감독 작전 시간을 부르면서 선수들을 마지막으로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또 1쿼터에도 그랬고요. 1쿼터에도 15점을 5점으로 뒤집은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 4쿼터 16점차 좀 더 좁히면서 압박할 수 있는, 그럴 능력이 있는 또 조선대학교고, 또 호락호락하지 않게 연세대학교도 반응을 하겠지만 오늘 조선대학교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중계를 하는 저 입장이나 그리고 보시는 팬들은 또 그런 장면들도 아마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연세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남자부 경기를 함께하고 있고요. 두 팀은 이제 B조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 어느 경기를 통해서 B조 팀들과는 한 번씩은 다 만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B조에서 한 팀은 다 만났고, 이제 다음 경기부터는 두 번째 대결입니다. 각 팀 만나는 두 번째 대결.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각 조에서 두 경기씩 가지고요. 그리고 A조는 B조, B조는 A조 팀과 한 경기씩 갖는, 그래서 총 팀당 16경기를 갖는 그런 리그가 되겠습니다. 자, 안쪽. 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조선대학교. 3분 35초 남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한 조선대인데요. 추격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돌파 뒤로 빼줍니다. 정혜원 다시 연결. 다시 외곽 정혜원. 자, 던져야 되는데요. 던지지 못합니다. 샷클락 2초, 1초 올려놨습니다만 수비에 걸렸습니다. 아, 멋진 페인팅으로 쳐내는 드리블. 박지원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연결. 득점 성공. 박찬영의 두 점. 자, 박지원의 패스가 아주 좋았던 장면. 점수는 다시 연락점차 남은 시간 3분입니다. 박준성이 뒤로,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김동균이 받아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76-62 연락점차. 점차는 자 많이 좁혀졌는데 다시 연락점차로 벌어지면서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다시 안쪽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 이번에도 바스켓 카운트가 선언됐습니다. 추가 자유투를 얻어내는 12번 한승희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아, 조선대학교 5번 양재혁 선수는 5반칙 퇴장이군요. 자, 오늘 경기 5반칙 퇴장을 당하는 양재혁 선수, 수비에서 상당히 상대를 많이 괴롭히면서 좋은 경기를 펼쳐줬는데, 자, 팀을 승리로까지 이끌지 못하고 본인은 이 5반칙 퇴장으로 오늘 경기 이제 벤치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자유투 한승희의 추가 자유투입니다. 성공합니다. 한승희의 차분한 추가 자유투 성공. 이렇게 되면 79-62 점수는 17점으로 벌어집니다. 4쿼터 그리고 오늘 경기 남은 시간 2분 30초. 장용근이 들어왔는데요. 자, 인사이드 돌파 외곽 연결. 장훈영이 던지지 못하고 인사이드 들어오면서 슛 성공합니다. 장훈영이 두 점. 장훈영도 오늘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점 차. 다시 15점 차를 만들었습니다만 17점 차 오늘 경기 최다 득점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박지원 뒤로 연결해줍니다. 다시 연대 공격 바운드로 뒤쪽. 자, 김성 가로채기. 자, 끝까지 하는 정혜원 레이업 성공합니다. 정혜원 끝까지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79-66. 자, 도전하는 조선대학교 모습 정말 아름답고 또 그 도전하는 모습을 알고 있는 조선대학교의 학우들입니다. 끝까지 또 박수를 아껴주지 않는 오늘 경기 조선대학교 팬들입니다. 79-66 이번에도 두 점 성공하는 양재혁. 남은 시간 1분 30초. 점수 차이는 아주 많이 나고 있네요. 15점 차. 결국은 15점의 벽을 극복하지 못하나요? 자, 안쪽 바깥으로 다시 연결. 돌아오면서 본인이 직접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싸움. 자, 리바운드 과정에서 아,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자, 심판 판정은 리바운드를 잡고 본인이 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졌다는 판정입니다. 11번 장훈영 선수의 아쉬운 모습이 또 카메라에 잡혔고, 하지만 공격권은 연세대학교로 주어집니다. 1분 11초 그리고 81-66 연세대학교가 이제 승리를 거의 확정하는 순간. 외곽 박지원. 남은 시간 1분 심판 휘슬. 59.8초의 시계가 멈춰져 있습니다. 점수는 15점 차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시간 4쿼터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은 점차가 아니었는데요. 지금은 많은 점차가 됐습니다. 이제 51.7초가 남은 오늘 경기 그리고 4쿼터입니다. 허훈 선수는 조금 전 교체돼서 아예 그냥 벤치에 계속 앉아있군요. 자,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은희석 감독. 42초 멀리서 석점 던졌습니다만 수비 파울. 자, 손을 썼다는 파울이고요.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로는 석점 시도였던 것 같은데요. 자, 자유투를 얻어내는 정혜원. 81-66 15점 차 남은 시간 41.8초. 첫 번째 자유투 성공 정혜원. 자, 정혜원 선수가 오늘 거의 30점을 넘게 득점을 할 것 같습니다. 자유투 이고 또 성공합니다. 두 점 슛이었군요.
자, 조금 전 자유투 세 개가 석점 시도가 아니었고 2점 시도였습니다. 자, 전면 강압 수비로 끝까지 한번 해보는 조선대학교. 자, 연대 뺏기지 않고 공격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81대 68. 뒤에서 멀리서 던졌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는 연세대학교 한승희 직접 또 올라가면서 득점. 83대 68을 다시 만드는 연세대학교. 15점 차. 4쿼터 남은 시간 이제 20초. 오늘 경기도 20초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15점 차 큰 점수 차가 나는 경기가 됐습니다. 왼쪽 돌파 장영근 다시 뒤로 정혜원 슈팅 모션 하지만 시도하지 않았고요. 자, 쫓겨서 던져봤습니다만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연세대학교. 그리고 그 시점에서 부저가 울리면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 연세대학교와 조선대, 조선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는 연세대학교가 83대 68, 15점 차의 승리로 조선대학교를 꺾고 다시 한번 승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경기가 됐습니다. 한편 조선대학교는 아쉽게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시즌 5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연세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이곳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펼쳐진 경기, 예, 조선대학교가 아쉽게 연세대학교에게 패하면서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는 또 조선대학교를 제압하면서 승수를 추가하고 또 패를 하나 안았던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조선대학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투지 있게 쫓아가는 모습은 충분히 박수 보낼 만한 그런 경기를 해줬고 앞으로 남은 리그, 남은 경기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조선대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박수 보내주셔서 이번 시즌 목표가 8강이라고 합니다. 그 8강 그리고 또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많은 박수 성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반면 연세대학교 이번 시즌 통합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 승리를 쌓아가고 있는데 과연 성공할지 계속 저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계방송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연세대학교가 83대 68로 이겼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곳 광주 조선대학교의 체육관에서 펼쳐진 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